네, 이 게임, 이 시리즈가 원래 브금이 좋아요. 아, 점수 씩 꺼야 되는데. 가깝게기다마이 OST 나오면은 하고 싶네요. 야, OST가 아직까지는 안 나온 것 같네요. 이거 전작 OST가 아마 되게 막 프리미엄부터 가지고 막 되게 비싸게 되팔레임 당하고 그랬는데 이제 재판 나온다고 하죠. 그래도 이제 그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네요. 전투씬 꺼야죠. 뭘까요? 한국어판이요? 아직까지는 소식이 없네요. 뭐야?
잠깐만요. 이 게임 왜 후속이 없는지는 모르겠네요. 아니. 북미판은 2월인가? 그때 나온다고 하던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진짜 이거 바람맵이야. 이 게임에서 여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초반에 어려운 맵 나오니까 진짜 더 짜증나죠.
진짜 욕 나오네요. 7턴 지났네요. 지금부터가 문제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할지 엄청 해야 되는데. 미쳤죠? 증언 완전 사이코 같아요. 제작자 사이코 같아 진짜. 이쪽에는 애들을 누가 처리할지가 문제인데. 제가 지금 공격력이 22에다가 얘 짜증나니까 얘는 먼저 얘랑 공진을 못 잡아야겠네. 에다가 얘한테 두 번 맞으면 죽겠죠. 빠르게 13이니까 야, 다크미님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자들 모두 내가 쓰러뜨려 볼 거야. 다쿠미님 죄송합니다. 퇴각합니다. 여기 진짜 미친 것 같아. 이걸 어떻게 막아?
아까 그거로 목소리 들으셨어요? 근데 얘네들은 그 생각보다 시간이 안 걸리네요. 아 이게 마이크스 시간 가는 거 꼼수를 썼죠. 한 세 번인가 네 번 설득한 것 같은데. 네, 얘가 수비의 외침이 있어서 좋네요. 아, 여기 어떻게 이제? 얘는 키가 30이라서 좋네요. 카밀라를 어디 놓아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 얘부터 죽여야 되는데? 아, 진짜. 아. 아, 한 명은 또 던지는 무기죠. 아, 진짜. 아, 같이 같아. 이거 공진으로 다 잡을 수 있을까요, 얘는? 일 모자라네요. 아, 다행이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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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방생했었는데. 근데 얘랑 얘가 방생한 상태로 그대로 놔두면 죽으니까. 익스가 죽으니까 한 방 맞으면. 근데 방심 풀리면은 이제 한 방 맞아도 익스가 죽진 않죠.
강진한 애들이 몇 명이야? 카무이 이쪽으로 보내도 되나? 저 이 마을 꼭 방문하고 말 거예요, 이번에. 여기 방문 안 했네, 마을. 어? 왜 방문 안 했지? 아, 뭐야? 카밀라를 왼쪽으로 보내야 될지 오른쪽으로 보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게 어디로 보내야 되지? 얘가 LP한테 자폭하러 왔으면 좋겠는데, 어. 왜 이 집을 방문을 안 했는지 모르겠네요. 네, 공격 범위 안에 있으면 공격해요. 카밀라를 여기다 놓을까요? 마을 방문하게? 근데 문제는 이따가 히나타를 잡아야 되는데, 어. 근데 창술사가 그거, 피를 안 올려줘, 아니. 피를 안 올려주네요. 안타깝게. 저 이 마을 처음 방문해봐요. 아, 밖이 묘하게 소란스럽다고 생각했지만 전쟁이 한창 중인 모양이라고? 아, 고마워. 당장 지금 문을 잠글게. 아, 너희들은 목숨의 은인이야. 부디 사례를 받아줘. 이제 카무이는 어디로 보내야 될까요?
이 슈터를 지켜야 되는데 얘네들 카메라 어느 쪽으로 보내야 될지 일단 얘네들은 다 카밀라한테 꼬라박게 만들고 카무이가 이쪽을 막아야 될 것 같은데 얘네가 카무이를 공격할지 모르겠네요. 일단 군사를 막아야 돼서 카무이가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고서 후회하겠지. 애들 능력치 진짜 너무 안 오겠다. 아. 얘네가 엘피한테 꼬라박아줬으면 좋겠는데요. 아, 좋아. 다크미님을 위해서 임내보지. 아, 그 전에, 아, 거기다 각오해. 아, 잘 꼬라박아주네요. 아, 좋아요. 일단 얘네들 처리하기 전에 얘네부터 죽여야 될 것 같아요. 왼쪽이 묻은데 지금 막을 애가 없네요. 어떡하지 이거. 과연 LP가 죽일 수 있을까요? 일단 얘네부터 죽여야겠네요. 이 보즈메가 여기서 얘 때리고 카무이랑 펠리시아가 마무리 짓고 카밀라가 얘 때리고 카밀라가 일단은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네요. 여기를 막아야 될 것 같은데 LP 믿으시나요?
야, 어제 결정적인 순간에 계속 세 번 연속으로 헛쳤죠? 근데 여기를 어떻게 하면 막죠, 이제? 카밀라가 이쪽으로 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여기 이렇게 막아야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왼쪽에 버틸 수 있는 애가 없죠. 지금 얘네 한꺼번에 맞나요? 얘네 풀피죠, 지금. 뭐야, 얘가 진짜, 아. 속도를 몇이나 올려준 거야? 만약에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 아메 1회차 때 남자 카무이로 했는데 카무이 그 저 아메 1회차 때처럼 쓰레기였으면은 여기 못 깼겠네요. 그럼 이 조커가 그때는 거의 조커빨로 깼지만 이번에는 조커가 없어서 카무이를 좀 남자 카무이로 할 때는 카무이가 안 크면은 못 깨겠네요 진짜. 어쩔 수 없네요. 아, 이건 대각하는 게 낫겠고 남이 한국군. 아, 다시 봤어. 이것도 누구 범이야? 설마 닌자는 아니겠지? 아, 얘 범이네. 얘가 또 꼬라박았으면 좋겠다. 아. 얘는 알아서 올 테니까 이따가 모즈메로 죽이면 되겠죠. 일단은 얘네들은 피신시키고 얘만 처리하고 피신시키고 아, 여기 던지는 무기만, 던지는 무기까지는 없으면 되나. 아, 근데 자리 바꾸기까지는 있네요. 아이씨. 익스가 기술이 오를 때도 있네요. 아, 신기한 거 보다. 아, 이제 9턴이네요.
얘는 못 버티겠죠? 되게 변덕도 있나요? 일단 얘네들은 빼야겠네요. 근데 얘네가 지금 던지는 무기도 갖고 있어가지고 그냥 빼야겠네요 이번 턴은. 여기 뚫리면 좀 그런데. 11턴 동안, 잠깐. 이거 다음 턴도 버텨야 되나요? 아니면 이거 끝나면 끝인가요? 10턴 끝나면 끝인가요? 아니면 11턴까지 버텨야 되나요? 여기가 문제인데, 이제. 다음 턴도 버텨야 돼요? 아하. 이제 모짐에 자리 떠야겠네요.
잠깐 여기서 어떻게 할지요. 생각 좀 해봐야겠지. 일모자로. 아, 제로가 닌자를 죽여야 될 것 같은데. 얘는 날아다니는 애들인데도 얘네들한테 막히는 게 웃기죠? 아. 아, 일모자라는 거, 그 벨카랑 했을 때 그런 건데요. 이걸로 되나? 제로가 닌자를 죽여야 되는데. 아, 진짜 백야증 무기들은 왜 이런 거. 스피드 버프를 받게 만들어서 뭐 이렇게 짜증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진짜. 아, 무기 바꿔서 때리면 되네요. 그리고 얘는 육스랑 사일러스가 죽이고. 일단 얘네는 포위를 할까요? 포위하고 얘네들을 다 죽여야 될 것 같은데 얘는 일단 무시하고.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그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있고, 믹스가 여기서 얘 죽이고, 루나가 얘 한 명 죽이고, 제로가 루나랑 공진해서 닌자 잡고. 다행히 이 닌자가 여기까지는 못 오네요. 여기랑 여기를 막을 생각했는데 여기까지는 못 오네요. 얘를 먼저 죽여야 되는데. 11. 근데 얘 무기 레벨 왜 이런가요? 다른 애들은 다 무기레벨 C로 등장하. 검 쓰는 애들 왜 이렇게 무기레벨이 허접이야? 이게 왜 뒤로 나오지? 아, 무기레벨 진짜 거지같이 나오네요. 얘네들. 아, 여기 어떡하지? 일단 강철 무기를 가진, 도끼를 가진 애를 죽여야 돼. 도끼를. 방망이 가진 애 죽여야 되는데.
17.